황금 올리브 먹을까? 1년 반 만에 다시 만나는 레전드. 노릇노릇 튀겨진 닭다리를 와사삭 베어무니 귀에서 침이 흐르네. 사운드.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. 어, 괜찮다. 짜잔짠짠. 햇님! 입짧은 햇님께 받은 햇님 컵입니다. 이번에 다이아 페스티벌 때 이제 같은 대기실을 사용을 했거든요. 근데 그때 입짧은 햇님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. 잘 마시겠습니다. 가슴살과 날개. 아, 진짜 촉촉하다. 이 닭가슴살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? 통살을 양념치킨 소스. 머스타드 맞습니다. 그냥 평소 우리가 먹는 닭가슴살은 되게 하얀색인데 얘는 살짝 붉은기가 있어요. 익은 거겠죠? 왜냐면 프랜차이즈는 그 튀기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. 그래서 촉촉한가? 아, 근데 먹으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먹기만 했네요. 짜잔! 햇님이 보이게. 아, 근데 보이질 않네. 얘는 또 어디냐? 얘가 닭갈비인가? 아, 근데 비비큐가 옛날에 처음 황금 올리브를 먹었을 때는 되게 맵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되게 안 맵네. 그냥
매콤? 막, 아, 요 정도. 매콤? 이렇게, 약간 이렇게 의아한 정도로 매워서 매운맛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여운이는 뭐 이럴 것 같긴 한데, 기억했던 것보다 매운맛이 훨씬 덜한 것 같아요. 과자 타임이네. 튀김가루 먹방. 요거는 아내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댓글이 있거든요. 아니, 어차피 아내분 주실 거면 아예 빼놓고 먹으세요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, 제가 몇 번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아,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양이 적어 보여서. 그리고 또 가끔은 시청자분들이 처음 이 세팅되어 있는 걸 보고 아, 저게 양이 어느 정도인가, 어느 정도구나 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 미리 빼놓으면 더 적은 양이 원래 양인 줄 아실 수도 있지 않겠냐, 이렇게 해서 일단은 먹고, 되도록이면 손 안 대고 그 다음에 촬영 다 끝나고 먹는 걸로, 요거는 아내랑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해해 주실 거죠?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! 안녕! 이렇게 할까? 홍! 이렇게 할까? 그냥 아까 홍에서 끝내, 그냥! 끝!